자신의 마스터에서 사진으로 생동감 넘치는 동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동영상으로 편집하고자 하는 사진 여러 장을 타임라인에 올려놓습니다. 팬앤 줌을 터치하고 시작 위치에 놓습니다. 사진을 크기를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또는 좌우 상하로 이동하는 것은 폰에서 손가락으로 이동을 합니다. 팬앤 줌에서 끝 위치도 시작 위치에서 하는 것과 같이 스마트폰에서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키우거나 줄이거나 또는 좌우 상하로 이동하는 것을 작업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 팬앤 줌 화면에서 화면을 확대하거나 상하 좌우로 위치 조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도 앞에 사진과 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하였습니다만, 다만 화면 크기를 조금 크게 해 보았습니다. 이 사진은 운무와 대청봉 표지석을 고려하여 화면 크기와 상하 좌우 위치를 조정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사진의 풍경에 맞게끔 위치를 아래쪽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시작 위치에서는 화면을 확대하지 아니하고 끝 위치에서 사진을 확대하여 한번 오른쪽으로 맞추어 보았습니다. 이 사진은 시작 위치에서는 대폭 사진을 확대해 보고 끝 위치는 사진을 크게 확대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진 그대로 한번 조정을 해 보았습니다. 이 사진은 페루 마추픽추에서 찍은 사진으로 한 20년 전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아서 사이즈를 먼저 크기를 시작 위치에서 맞춥니다. 그 다음에 끝 위치는 확대를 더 해가지고 좀더 크기를 크게 보이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진도 앞에 마추픽추 사진과 같이 이과수 폭포 사진으로 크기가 작기 때문에 크기를 조정해서 맞추고 끝 위치도 이 사진과 어울리게끔 맞추어 보았습니다. 사진 여러 장을 사진의 모습과 어울리게끔
네, 맞추어서 조정을 해보았는데 한번 이 각각의 사진들을 네, 위치를 확인해보고 또한 또 사진의 그 멋진 그 모습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과 사진 사이에 동영상을 넣어서 편집을 하면은 이와 같이 바로 연결되어서 전체적으로 동영상이 편집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동영상은 가평의 남이섬에서 공작새의 모습을 촬영한 것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진으로 만든 동영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펜 앤 줌에서 사진을 확대하거나 또는 상하 좌우로 위치를 설정하는 것에 따라서 동영상이 약간씩 다르게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해 보고 한번 실험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